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정해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K를 눌러 간단히 페이지를 나눌 수 있었는데 나누어야 하는 행 개수가 86개나 되다 보니 단축키 86번이나 눌러야 했습니다. 이 경우 매크로를 조금 수정해서 단축키를 86번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눌러 페이지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따라 해보세요. 매크로를 기록한 엑셀 파일의 확장자는 XLSM이고 일반 엑셀 파일은 XLSX입니다. 현재 데이터에서 단축키 Alt F12를 누릅니다. VBE가 실행됩니다.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모듈을 더블 클릭하거나 플러스 버튼을 눌러 확장시키고 모듈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모듈 1에는 우리가 만든 매크로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듯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잠시 미뤄두고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는 네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형 부호로 시작한 이 다섯 줄은 주석이라고 하는데 설명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있는 sub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end sub이 매크로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실행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줄입니다. active 셀이 현재 선택된 셀을 의미한다는 정도만 알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작업은 86번 페이지를 나누는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VBA에서 반복문은 for next와 for each next 두 루프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은 두 루프문을 사용합니다. 그럼 반복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active window라고 하는 명령문 앞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누릅니다. 빈줄이 삽입되었죠? 여기에 두라고 추가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동해서 엔터를 다시 누른 다음 루프라고 추가를 합니다. 두 루프문에는 while과 until로 조건을 지정하는데 만약 지금과 같이 do와 루프만 있다면 이 두 줄의 명령이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하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루프 옆에 while active cell, 현재 셀이죠.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라 라고 명령문을 추가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현재 셀이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가 됩니다. active cell은 현재 셀이고 같지 않다 연산자죠. 그리고 공백을 의미합니다. 공백, 즉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라. 명령문을 작성할 때 소문자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방향키를 사용하여 다른 줄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럼 철자가 맞다 라는 뜻이죠. 명령문을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의미이므로 소문자로 입력해서 저절로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멋진 팁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매크로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몇 가지 처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액티브 윈도우 앞에서 커서를 두고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네 칸 이동합니다. 액티브 셀도 마찬가지로 탭키를 누릅니다. 두 루프 문은 한 묶음이고 그 안에 적은 명령문들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들여쓰기 한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명령문의 가독성이 높아져서 오류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 이벤트 명령문을 하나 더 작성해 둡니다. 빈줄을 하나 추가하고 여기에 두 이벤트라고 입력하고 커서 위치를 바꾸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경되었죠? 두 이벤트 명령문은
반복문 안에 작성된 코드에 문제가 생겨 무한반복이 되는 경우 재설정 버튼을 눌러 무한반복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모두 작성이 끝났죠? 단축키 Alt F11을 누르면 다시 엑셀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매크로만으로 작성했을 때는 단축키 Ctrl Shift K를 계속 눌러줘야 했었죠? 자, 이번에는 AO셀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 Shift K를 한 번만 누릅니다. 커서가 아래로 이동되며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해주고 있죠. 매크로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VBA를 사용하니 조금 더 편리해졌죠. 이번 강좌를 통해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VBA 코드를 작성하는 기본 방법이라든지 이런 명령문을 하나씩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